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인투 아웃스윙이 한 6 정도 나왔어요. 가장 먼저 네. 우리가 인투 아웃스윙이 나온 원인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하체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네. 혹시 평소에 운동 많이 해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체를 앉았었을 때 되게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어요. 근데 아, 네. 무릎이 많이 굽혀지게 되면 이 골반이 회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보다도 내가 앉아지는 부분은 오히려 힙, 엉덩이가 살짝 앉아질 수 있게 느낌을 바꿔서 무릎은 조금 더 펴지는 느낌과 동시에 힙은 뒤쪽으로 빠진 느낌을 한번 어드레스 해볼게요. 아, 네. 어드레스 먼저 바꾸고 원래 좀 이 정도였는데 무릎이라면 그렇죠 이런 오케이. 느낌으로 그러면 네. 지금 벨트하고 손 사이의 간격이 좀 더 많아지죠. 네. 그럼으로써 하체 회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무릎으로 앉았을 때와 네. 힙으로 앉았을 때 차이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먼저 무릎으로 앉았을 때를 하나요? 어 힙을 이번에 빼고? 힙으로. 네. 네. 힙으로 앉아서 어드레스를 바꿔서 한번 쳐볼게요. 네. 오, 거리는 조금 더 나가는데 인투아웃은 아직 그대로라서 네. 하나만 더 쳐볼게요. 네. 오, 인투아웃이 조금 더 심해졌네요. 네, 이번에는 어떤 걸 바꿔볼 거냐면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운스윙 시작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드레스는 지금처럼 바꿀게요. 근데 네.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전환하는 동작의 골반 그 순서 방향을 바꿀 거거든요. 근데 백스윙 한번 올려볼게요. 쭉쭉쭉쭉 백스윙 올려서 자 다운스윙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네.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는 동작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백스윙 갔다가 원래 하던 대로 네. 원래 하던 대로 다운스윙 한번 해볼게요. 그죠? 지금 거의 방향이 오히려 느낌상 내 왼쪽 엉덩이가 목표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뒤로 맞아요. 회전하는 느낌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다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올려볼게요. 좋아요. 이 상태에서 내 왼쪽 골반하고 힙이 다운스윙 때 뒤쪽으로 천천히 뒤로 회전해 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네. 내가 아무리 공을 칠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왼쪽으로 자꾸 일어나는 느낌이 좀 강했을 것 같아요. 엄청 강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날은 잘 맞고 어떤 날은 되게 잘 맞았던 그 느낌이 몸이 일어나면서 몸의 축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일관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네. 그게 왜냐? 회전 방향이 왼쪽으로 밀면서 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 한번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백스윙 쭉 올려서 스탑! 여기서 왼쪽 골반하고 힙 뒤로 한번 써볼게요. 쭉쭉쭉쭉쭉 이런 느낌으로 빠져줘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힙! 그렇죠.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제가 배숙이라고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왼쪽 힙이 뒤로 빠지는 순간 저절로 배가 접혀요. 그런 느낌 나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하고 얼 익스텐션 배치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동작이죠. 스탑! 다운스윙 해볼게요. 뒤로, 지금도 백스윙 시작 때부터 이 주머니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렇죠. 뒤로 더 회전.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좀 과하게 하는 건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눈으로 한번 봐봐요. 네. 자, 한번 봐볼게요. 백스윙 한 상태에서 그 전에는 스윙을 시작하자마자 목표 네. 쪽으로 밀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백스윙 한 상태에서 이 왼쪽 엉덩이 골반이 뒤쪽으로 회전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보면 내 왼쪽 주머니가 없어지죠. 네, 안 보여요. 이 왼쪽 주머니가 없어지는 느낌을 느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왼쪽이 밀어내면서 일어나는 패턴이고 왼쪽이 뒤로 빠지면서 회전하는 느낌으로 바뀌면 인투 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인아웃으로 내치는 느낌이 회전하는 느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연습 스윙 이어서 해볼 건데 네.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백스윙 가서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는 느낌 한번 느끼고 백스윙 다시 갔다가 회전. 아. 드릴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드레스 때 힙인지 먼저 해주고 좋아요. 백스윙 갔다가 힙이 뒤쪽으로 한번 빠져주고 좋아요. 좀 더 뒤로 회전해도 되겠어요? 좀 더 이쪽으로요? 다시 백스윙 네.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서 좀 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뒤쪽 이런 느낌까지 나도 돼요. 그래도 제 느낌상 좀 저는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그쵸?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맞나요? 그런 느낌 나도 돼요. 네. 이 왼쪽이 약간 뒤꿈치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회전한다 생각해줘야지 네. 지금은 목표 쪽으로 밀어내는 네. 거예요. 왼쪽 힙 엉덩이가 약간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회전을 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회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뚫려요. 스윙이 이렇게.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백스윙 갔다가 힙 과감하게 좋아요. 다시 이번에 이어서 턴 오케이. 한 번 더 백스윙 갔다가 힙 전환해주고 자 이번에 이어서 해볼게요. 백스윙 갔다가 다시 턴. 지금 거 좋았거든요. 지금 느낌 어때요 혹시? 어색해요. 많이 어색하죠? 네. 네. 한 번 더 연습생 해보고 이번엔 네. 샷으로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백스윙 갔다가 왼쪽 힙이 뒤꿈치 쪽으로 회전, 회전, 또 다시 한 번에 넘어가고 쳐볼게요. 네. 자, 다운스윙 때 느낌 살리면서 회전 과감하게. 저 지금 거 느낌 좋거든요.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이게 왜 우측으로 갔냐면 처음에는 되게 밀어치다가 네. 왼쪽 골반이 이제 회전을 하니까 타이밍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